두껍다거나 좀 따가운 패드 절대 절대 용납 불가거든요. 계속해서 진짜 한 7통째, 8통째 진짜 마구 쓰기 너무 편하고요. 피부결 너무너무 말끔해져서 그럴 때 딱 요거 한번 써보세요. 다음날 화장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고요. 약간 귀티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게 효과가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독자들에게 정말 각 잡고 스킨케어 제품들을 영업하는 영상인데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올해 그냥 계속해서 제 피부 상태가 좀 성숙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저랑 잘 맞는 스킨케어템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고 이런 스킨케어 지식들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찐으로 효과 봤던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게 해줬던 스킨케어템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양이 엄청 많거든요. 캡처할 준비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참고로 저의 피부 타입은 이제 너무 많이들 아시겠지만 건성 중에서도 꽤나 심한 악건성이고요. 그다음에 홍조가 살짝 있고 피부가 정말 정말 얇고 민감한 타입입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제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고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실 오늘 N번째 재구매템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뉴얼되기 전부터 이 통 안에 들어있을 때부터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제가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는 스크럽제입니다. 이거는 좀 꾸덕한 제형이고요. 워시오프 타입이라서 좀 도톰하게 발라준 다음에 한 10분 정도 냅뒀다가 씻어내주는 그런 팩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나 유명템이라서 좀 말해 뭐해 싶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얘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스크럽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데 제가 민감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조금 자극적이지 않게 보습감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롤링을 하면서 씻어낼 때도 피부가 막 따갑다거나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스크럽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팩의 역할을 같이 해주니까 완전 일석이조라서 스크럽을 하면서 동시에 팩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얘는 제가 샤워를 할 때 얼굴에 올려두고 뭐 린스하고 바디하고 마지막에 얼굴 같이 씻어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각질 싹 제거되면서 피부결 너무너무 말끔해져서 얘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해주면 정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피부 타입 크게 가리지 않고 모든 타입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진짜 진짜 꿀템이고요. 네, 두 번째 클렌징 제품은 요거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이 파파레서피가 효소 클렌저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수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고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이 가지 타입이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톡톡 손에 덜어낸 다음에 물에 살짝 개서 쓰는 효소 타입인데 제가 이 피그 스크럽도 그렇고 이 파파레서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롤링을 해서 닦아냈을 때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심지어 효소가 금방 물에 녹기 때문에 거의 그냥 알갱이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인데 오늘 조금 피부가 고생했다, 나 화장을 오늘 너무 오랫동안 해서 피부에 각질이 조금 쌓인 것 같다 이런 날에 얘 한번 써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원하면서 뭔가 모공 속까지 아주 클리어하게 싹 닦아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효소 클렌저는 건성분들 너무너무 좋지만 건성 중에서도 나는 유난히 트러블이 조금 잘 올라온다, 나는 클렌징 폼을 썼다 하면 건조함이 심하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은 이런 타입 한번 써보세요. 그럼 건조함도 정말 많이 줄고 트러블 아마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요. 네, 다음은요, 제가 영상에서 쉽게 추천하지 않던 품목 중 하나인데요, 바로 패드입니다. 이건 아비브의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인데요. 와, 이거는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서 하나는 화장대, 하나는 냉장고에 두고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엠보 시트인데요. 에센스가 듬뿍 담겨 있어서 부드럽게 결정돈을 해주면서 동시에 피부결 사이사이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패드예요. 결친놈이자 동시에 피부가 핵핵 얇은 인간으로서 두껍다거나 좀 따가운 패드 절대 절대 용납 불가거든요. 근데 이 패드가 정말 쓰면 쓸수록 수분감은 넘치고 결정돈도 잘해주는데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건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결친놈 픽으로 진짜 인정입니다. 수분초가 돌에서도 자라날 정도로 워낙에 수분 함유력이 뛰어난 식물인데 거기에 8종 히알루론산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사용감이 진짜 촉촉하거든요. 심지어 요즘처럼 열감 많이 느껴질 때 요거 패드 냉장고에 넣었다가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에센스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일반 시트팩을 붙인 것 마냥 수분 전달력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시원해서 진짜 열감이 바로 내려가고요. 제가 저번에 베이스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붙여두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이 단순히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마일드한 필링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여름철 뭐 피지, 각질 케어 이런 거 싹 가능이고요. 저는 실제로 여름에 패드를 더 잘 쓰고 더 잘 추천하는 게 전 아침에 특별히 좀 땀이 많이 났다, 뭐 기름기가 많이 올라왔다 하는 날이 아니면 그냥 물세안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유분이나 노폐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반 토너보단 이렇게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를 쓰는 게 딱 결정돈 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 진짜 이게 피부 얇고 완전 민감성이잖아요. 근데 각질 케어 기능이 있어도 1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각질 케어를 해주면서 속에 수분 빵빵하게 채워주는 토너 팩까지 한다? 그럼 그냥 화잘먹 치트키이고요. 저처럼 조금 초크초크하면서도 에센스가 머금어져 있는 패드 좋아하시는 몽독자들은 이거 아마 진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수분초가 나랑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수분초 히알루론 크림이랑도 잘 맞으실 텐데요. 젤 타입인데 마냥 수분만 있는 타입이 아니라 수딩크림 텍스처라 제가 좋아하는 약간의 벨벳한 마무리감을 주는 크림이거든요. 딱 여름에 겉보습촉으로 쓰기 좋습니다. 요게 진짜 마무리감은 끈적임 없이 산뜻한데 수분초 말고도 저랑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진정에 좋은 판테놀까지 들어가 있어서 퍽퍽 바르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피부 겉부터 속까지 진짜 수분으로 꽉 채워주고 수분 유지력까지 좋은 제품이라 지금 같은 계절에는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모든 피부 타입에 한번 살짝쿵 추천해 드려볼게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 또 할인 팝업 들어갈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두 제품 모두 이번 7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30% 세일에 들어가는데 이 일주일간은 올영 메인 기획전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패드랑 크림 정말 진심으로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이번 기회에 꼭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클렌징 제품을 까먹었더라고요, 하나. 요거는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밤이고요. 이것도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 안에 들어있는 클렌징 밤을 스푼으로 덜어내서 손에 온기를 녹인 다음에 메이크업을 닦아내는 제품인데요. 우선 세정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마스카라를 진짜 덕지덕지 바르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아이 리무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싹 딱 말끔하게 닦여져요. 아무래도 제가 마스카라나 뭐 섀도우를 항상 하는 타입이니까 눈가를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첫 번째로 눈이 너무 따갑다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눈에 들어가서 너무 뿌얘지는 현상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서 진짜 마구 쓰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클렌징 밤들은 간혹 너무 뻑뻑하다거나 씻고 난 다음에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찝찝한 잔여감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밤은 진짜 그런 게 없이 너무 깔끔 아주 산뜻하게 지워져서 계속해서 진짜 한 7통째 8통째 얘를 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여러모로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서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클렌징 밤이고요. 요거는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아이오페의 스킨 부스터 앰플 필 패드, 얘가 스텝 1, 요 밑에가 스텝 2, 요렇게 한 개가 세트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텝 1은 필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필 패드인데요. 이걸로 먼저 얼굴 전체를 결 방향대로 닦아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필 패드라고 해서 채워준다. 이 두 번째 패드 안에 가득 머금어져 있는 그 에센스를 저는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줘요. 근데 요 스텝 한번 거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따로 피부과에서 스케일링 이런 뭐 피부과에서 뭐 각질 제거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도 정말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유난히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다,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뭔가 이 각질층이 두꺼워진 것 같다, 그런 날 있죠. 그럴 때 딱 요거 한번 써보세요. 다음날 화장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먹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되게 깐달걀, 매끈, 결이 아주 예뻐져요. 그래서 얘는 스페셜 케어템으로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짠! 요거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클레이 젤 모공팩이에요. 이거는 여름이라서 좀 더 특별히 추천드린 제품인데 저 같은 그 블랙헤드 부자분들 요거 한 번씩 써보시면 아마 조금
조금 더 깔끔해진, 청결해진 내 코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시오프 팩인데요. 이게 진짜 진짜 좋은 게 거의 한 20분? 근데 넘게 얘를 올려두고 있어도 그 마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워시오프 팩 타입은 사실 너무 귀찮아가지고 따로 닦아내주기 그냥 샤워할 때 보통 바르고 있는 편이거든요. 열감 많았던 날에는 진짜 열감이 확 내려가면서 되게 진정되고, 근데 동시에 얘가 클레이 팩이기 때문에 피지를 흡착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조금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런 여름에 이런 거 한 번씩 딱 써주면 모공 청소 제대로 되면서 확실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 조금 줄여주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건성분들 중에 조금 홍조가 심하다, 나는 요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들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완전 잘 맞을 것 같은 팩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팩은 짠! 모델링 팩입니다. 제가 진짜 모델링 팩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게 확실히 계속해서 쓰기도 좀 편하고 초보자들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 모델링 팩이라서 이렇게 또 갖고 왔어요. 얘는 토리든의 밸런스 풀 시카 모델링 팩인데요. 얘는 일회용 가루가 들어있는 팩이 따로 있어서 이 컵 안에다 넣은 다음에 심지어 친절하게 물을 얼만큼 넣어줘야 되는지 눈금까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 캡에다가 물 따라주고 그냥 섞으면 끝이라서 나는 모델링 팩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진짜 편하실 거고, 이게 확실히 제가 토리든의 이 밸런스 풀 라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좀 진정, 홍조 이쪽을 항상 너무 생각하는 인간이 인지라 얼굴에 열 올랐고 조금 민감할 때 요거 써주면 진짜 진정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모델링 팩을 해줄 때는 저는 같은 뭐 라인의 진정 앰플이나 좀 수분 라인의 앰플 이런 거 써주고 요거 모델링 팩 올려두면 이것도 진짜 에스테틱이나 뭐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집에 진짜 몇십 개 쟁여두고 사용 중인 제품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 내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여름철에는 열감을 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선 열감이 확 오르면요, 뭐 피부 결이 건조해지는 거 당연하고 모공이 개방되면서 모공 사이사이 피지도 더 많이 끼고 블랙헤드도 점점 쌓이게 되니까 우선 1번으로 여름철에는 열감을 낮춰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조 민감성들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은 짠! 이거는 바이오던스 하이드로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콜라겐 팩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 솔직히 눈독자에 너무 익숙한 제품들 한 80% 아닌가요? 이것도 제가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프라하에 놀러갔다 온 그 4월 이후로 거의 콜라겐 팩은 얘를 한 70, 80% 써주고 있어요. 제가 4월에 이제 체코 프라하를 놀러갔는데 그때 제가 한동안 이 접촉성 피부염으로 이 턱이 진짜 와랄랄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은 물론 못했고요. 막 기능성 제품 바르는 것도 무서워서 진짜 순한 그냥 연고, 그냥 순한 그 진정 크림 이렇게만 발랐는데 한 4일차 정도에 꽤나 많이 호전됐다 싶을 때 그냥 진정 앰플에다가 요거 콜라겐 팩 하나 썼거든요. 근데 진짜 진정이 너무 빨리 돼서 이거는 정말 제가 눈에 띄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호전이 하루하루씩 있어서 정말 찬양했던 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름에도 당연히 추천하지만 얘는 그냥 사계절 내내 저는 계속 가져갈 제품이고, 저 이런 거는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이 뭐 건성, 수분수지, 민감성, 홍조, 지성 다 사용해도 너무 좋을 만한 팩이고요. 그중에서 나는 조금 더 수분 진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너무너무 잘 맞으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진짜 N번째 거의 한 이제 50장은 다 써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또 팩 하나 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시트팩인데요.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퍼스트 쿨링 마스크입니다. 뭐 다른 거 좋은 점도 많지만 얘는 쿨링 하나가 정말 독보적인 애라서 여름에 나 열감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특히나 냉장고에 두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 차갑거든요, 팩 자체가. 근데 이게 막 기분 나쁘게 차갑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 시트팩을 올릴 때부터 끝까지 이 시원한 느낌 때문에 기분이 먼저 좋고, 열을 많이 받아서 밤에 나이트 케어 해줄 때도 좋지만 얘는 화장 전에 피부 온도 싹 내려주대. 요거 한 장 깔면 정말 베이스가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지만 다른 계절보다도 지금 여름에 가장 빛을 바라는 제품일 것 같아서 딱 지금 겟하시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드려요. 진짜 쿨링감 미쳤어.
어쩔 수 없이 앰플 에센스가 이렇게나 꽤나 많은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저 사실 조금 너무 민망한 게 지금 보여드릴 제품 진짜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쩌겠어요. 제가 진짜 쓰는 찐템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VT의 PDRN 에센스 백인데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거나 이 제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피부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에센스입니다. 이 PDRN이 어쨌든 재생 이런 거에 정말 좋은데 특히나 이거는 식물성 PDRN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한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왔지만 지금 초기에 두 병이 더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컬러에 약간의 정말 약간의 되직한 앰플 제형인데 흡수는 정말 빠르고요. 얘가 또 광채 에센스로 유명한 이유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광채가 뿜뿜 이렇게 납니다. 내 결이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게 약간 귀티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광채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제품도 한 5개월째 되고 있죠. 얘는 다른 이런 일반 앰플들이랑도 너무너무 궁합이 좋아서 저는 거의 이 에센스를 바르고 앰플을 바르거나 가벼운 앰플일 때는 가벼운 앰플을 바르고 얘를 발라주곤 하는데 진짜 피부가 확실히 탄탄해진 게 느껴져요. 제가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나 여드름 한 개씩은 꼭 항상 달고 다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가 나면 이제 들어갈 때쯤 다른 게 나오고 또 두 번째 게 들어갈 때쯤 세 번째 게 나오고 이래서 얼굴에 항상 한두 개의 여드름이 꼭 있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여드름이 진짜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나는 걸로 확실히 여드름이 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긴 진짜 용기를 좀 리뉴얼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이 제품도 진짜 한 네 통째 써가고 있는데 두 통이 이렇게 에센스가 밖에 좀 더럽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싼데 이 밖에 묻어있는 에센스도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사용 중입니다. 근데 기능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건 주변에 저희가 영업을 정말 많이 한 제품이랍니다. 이거든 갖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좀 쓰고 난 다음부터 얘를 살짝 덜 쓰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을 쓰면서 흔적 케어보다는 결 개선에 정말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 더마펌 토닝 세럼 안에 들어가 있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 묘하게 탄력도 생기면서 뭔가 결이 더 매끈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PDRN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결계에서 아마 피부가 좀 더 탱탱해졌다? 이런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결에 대한 니즈가 조금 요즘엔 줄어서 손이 덜 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구장창 미치게 써서 영업을 많이 했던 제품인 거 많이들 아시죠? 근데 얘는 확실히 어떤 부위에 흔적 케어가 되는 걸 많이 느꼈다기보다는 좀 얼굴이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맑아 보인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아요. 전반적으로 피부의 그런 광채, 피부 장벽, 뭐 재생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PDRN, 흔적 케어, 그 다음에 결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짠! 이거는 정말 N번째 정도 아니라 N년째 쓰고 있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이에요. 저는 진짜 한 번 좀 정착하면 오래 쓰는 타입인데 제가 최근에 그 어뮤즈 쿠션을 쓰고 이마에 이상하게 좁쌀이 좀 많이 났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화농성 여드름보다 저는 진짜 좁쌀 여드름에 너무너무 치트키라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다, 좁쌀 여드름이 조금 번지고 있다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요거 어성초 앰플을 사용 중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이 제품 한 일주일 쓰니까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역시는 역시다 하면서 한 번 더 감동을 받은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요 제품은 맨날 써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특별히 좁쌀 여드름이 났다, 뭐 올라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싹 드는 날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정말 빠르게 가라앉아요. 지금은 스킨캄 버전이라고 해서 되게 되게 뭐 산뜻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요것도 아 제형에서 많이 애써서 리뉴얼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는 앞으로도 좀 트러블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 진정시켜주는 용도로 저랑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라운드랩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두통째 지금 거의 다 비워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름 오기 전부터 저는 케어를 해줬지만 얘는 이미 올라와 있는 잡티는 물론이고 앞으로 올라오게 될 잡티까지 같이 케어를 해주는 진짜 똑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름에는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미백 앰플을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비타민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발림성이나 마무리감이 끈적거리지 않고 정말 산뜻해서 저는 두 번 정도 레이어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두 달 전쯤 그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에 제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주근깨가 정말 정말 잘 생겨요. 근데 여기에 있던 주근깨가 정말 빨리 완화가 돼서 이거 완전 물건인데? 하고 완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비포 애프터 찍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피부가 전반적으로 맑았으면 좋겠다. 좀 균일하게 얼룩덜룩한 거 없이 색소 침착이 없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백 앰플 요거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솔직히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마구마구 바르기에는 예만한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카테고리는 수분 앰플로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릴게요. 얘는 더마토리의 히알샷 배리어 앰플 B5, 얘는 스킨앤랩의 배리어덤 링거 앰플이에요. 얘네 둘 다 좀 자주 보셨죠? 우선 둘 다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막 묽은 편이라서 두 번, 세 번? 사실 저는 한 다섯 번까지도 피부에 절일 만큼 그렇게 사용해주는 앰플이거든요. 그 둘 다 특히나 베이스 바르기 전에 얘네들 깔고 베이스 얹잖아요.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서 이 두 제품은 진짜 화잘먹 치트키템으로 더더욱 추천드리고 제형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요 스킨앤랩이 조금 더 묽고요. 얘가 살짝 더 되직한 느낌? 근데 그렇다고 이 더마토리가 엄청 막 되직해서 리차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둘 다 정말 가볍게 피부로 싹 스며드는 제형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저는 요 스킨앤랩 제품은 이름이 링거 앰플이라고 해서 요것도 설명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아 오늘 피부 컨디션 뭔가 안 좋은데? 요런 날 있죠. 얘 밤에 한 네 번 정도 한 번만 절여보세요. 어쨌든 다섯 번도 괜찮고 그렇게 푹 절여줘서 얘를 앰플을 먹이고 나면은 진짜 그 피부 컨디션이 요 링거 맞은 느낌처럼 싹 돌아와가지고 저는 단순히 얘는 수분 앰플보단 진정시켜주고 컨디션 회복용 앰플로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분 앰플이지만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진짜 조금 더 수분. 그래서 저는 콜라겐 팩이나 모델링 팩 해줄 때 하기 전에 꼭 앰플을 하나 무조건 바르거든요. 그럴 때 난 오늘 수분으로 가겠어. 그런 날 이것도 절여주면 수분감이 팡팡 터지면서 너무너무 건성에게 좋은 앰플이라서 이거 둘 다 그냥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크림도 두 가지. 짠! 요거는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수딩 크림이에요. 얘도 제형이 지금 쓰기 너무 좋은 약간의 젤 타입의 가벼운 텍스처인데 얘는 언제 쓰냐면요. 이 스킨앤랩처럼 오늘 피부 컨디션 좀 안 좋다, 푸석푸석하고 거칠다 하는 날 얘로 좀 절여주고 얘 이 수딩 크림, 진정 크림으로 한번 마무리해주면 진짜 피부가 좀 빠르게 회복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런 진정 라인을 좋아해서 더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쓴 진정 크림 중에서는 얘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얘도 오늘 피부 너무 민감하다 할 때 듬뿍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휘프트의 머그트리 비건 카밍 수플레 크림인데요. 아니, 나 진짜 카밍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저는 요런 게 확실히 저랑 너무너무 잘 맞나 봐요. 요것도 확실히 진정해주고 열감 가라앉혀주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조금 더 되직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메이크프렘은 좀 더 데일리하게 썼다면 오늘은 조금 케어를 제대로 해주고 싶다. 약간 도톰하게 크림 올려서 마무리해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쓰기엔 너무 좋지만 사실 저 같은 극건성들은 환절기나 겨울에 써주기는 솔직히 너무 약하고요. 한 이 정도는 발라줘야지 아 피부에 지금 뭐 좀 발랐다 느낌 나거든요. 아침에는 이거 잘 바르고 있고 저는 저녁에는 요즘에 이 크림을 너무너무 잘 사용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품만 남았는데 하나는 짠! 요거는 넘버진의 판토텐산 액티브 업 드레싱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이제 좁쌀 말고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한 개씩 딱 올라왔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드름 위에 콕콕 찍어 바르는 용도의 파우더인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요거는 스코 언니가 또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우리 여드름 패치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 패치에다가 얘 살짝 파우더 떨어뜨려서 그 패치를 딱 붙여주면 확실히 얘 단독으로 바를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여드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안 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피부가 너무 얇고 심지어 좀 밝은 호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너무 색소침착으로 빠르게 남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왔다 할 때, 만약에 노란 고름이 올라왔다 하면 집에서 압출을 해주고요. 그냥 정말 빨갛기만 한 여드름 있죠. 그런 거는 이런 파우더로 한번 진정해주고 밤에 나이트 케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냅두는 거랑 이런 파우더로 한번 피지 굳혀주는 거랑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써본 드레싱 파우더 중에 저한테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요거 넘버즈는 진짜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래요. 이건 여드름쟁이들 추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짠! 요거는 토코보의 립 마스크인데요. 립 마스크 진짜 이것도 거의 다 바닥을 비워가고 있어요. 제가 소울 립밤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거실에도 하나 있고 차에도 있을 만큼 너무 좋아하는데요. 소울 립밤도 진짜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만큼 좋은 애가 없을까 찾다 요 토코보가 마음에 쏙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이제 뭐 아침이나 데일리하게 바른 용도보다는 밤에 듬뿍 올리고 자는 용도로 사용 중인데, 제가 입술에 좀 주름이 없는 걸로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립밤을 진짜 많이 바르는 거를 좀 습관화를 드리기도 했고, 입술 물어뜯는 버릇이라거나 건조하게 냅두는 일이 전혀 없고 진짜 립밤 성애자라서 정말 많이 바르는데, 제가 최근에 발라봤던 되직한 립 마스크 중에서 소울만큼 좋은 애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도 밤에 듬뿍 바르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각질 확 불어있어서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 이거 바르기 너무 좋고요. 입술 컨디션이 꼭 나빠야지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관리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입술 주름 생기는 것도 확실히 잘 막아주고 보습 유지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침에 몇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촉촉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조금 빡센, 되직한 립 마스크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요거 토코보 한번 써보시면 아마 꽤나 만족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요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진짜 미치게 영업을 했던 그런 영상이라서 아마 몽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저는 사실 루틴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 내가 오늘 여드름이 났다 그럼 여드름 트러블 라인, 오늘 너무 홍조가 많이 올라왔다면 진정 라인, 오늘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럴 때는 또 수분 라인, 이렇게 맨날 바꿔가지고 제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믹스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루틴에 정착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잘 쓰고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은 대략 이런 제품들이에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 제품군들 중에서 우리 몽독자들의 니즈랑 좀 잘 맞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들만 쏙쏙 가져가셔서 한번 케어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홈케어 광인으로서 그리고 결친놈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스킨케어 아이템 있으면 무조건 제가 빠르게 갖고 올 테니까 저만 믿으시면 피부 그냥 무조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